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14강 고려의 정치 발전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프린트 31페이지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제 32페이지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저랑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는 2번, 4번, 6번, 12번 이렇게 4개의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번 문제, 가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랍니다. 가국왕이 누군지 볼게요. 자, 세 분의 아버지이신 가에 대해 말해주시겠어요? 했더니 누가 나와요? 해종, 정종, 광종. 얘들 어느 나라 왕이야? 그렇죠. 고려의 2대, 3대, 4대 왕이죠. 다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형제들이 2대, 3대, 4대 왕이 된 거예요. 자, 해종이 말하네요. 우리 아버지는 고려를 건국하고 우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정종은 뭐라 그래?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광종은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 확보했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해종, 정종, 광종의 아버지이고 우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하고 사심관과 기인 제도로 호족들을 현제하고 영토를 북진 정책으로 넓힌 왕. 바로 태조 왕건이죠.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1번부터 나왔네요. 후니오십조. 그쵸. 왕건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후니오십조를 남겼었죠. 정답은 1번 바로 나왔고, 나머지 보기를 보면, 우산국을 정복했다. 이건 누구죠? 신라의 지증왕이었죠. 크고 아름다웠던 왕, 지증왕. 3번, 균역법을 시행했다. 이건 여러분 뒤에 나올 건데, 조선시대 여러분들 영조라고 하는 왕이 했던 정책입니다. 4번, 훈민정음 창치했다. 이건 안 배웠어도 알아야죠, 여러분. 이건 진짜. 이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 그리고 노비안건법. 이건 누구였죠? 이건 광종이죠, 여러분들. 고려의 광종이 했던 정책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들, 되게 많은 내용이 나온 건데, 태조 왕건은 여러분들 크게 정책이 어떤 거죠? 호족 통합, 150년 동안 지방에서 왕처럼 지낸 호족들을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테두리 안으로 모아야 돼. 호족 통합, 그래서 어떻게 했죠? 결혼 정책과 왕지성 부여, 그리고 그런 게 이제 회유책이었다면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연대 책임 제도인 사심관 제도와 인질 제도인 기인 제도를 실행했죠. 그죠? 그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도 줄여주고 흑창 같은 구제기구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 우리는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이래서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서경으로 중시하고 북진 정책을 통해서 영토를 넓혔었죠. 근데 얘들아, 왜 2대, 3대, 4대 왕이 다 왕건의 아들들일까? 그러니까 아들,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아니라 형제로 이어진 거잖아요. 이게 같은 아버지, 같은 형제잖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네, 왕건의 지나친 호족 통합 정책, 호족 결혼 정책으로 왕건이 죽고 나가지고 이 각각의 외가들이 우리 손주가 우리 집안의 자식이 왕이 돼야 돼 해가지고 막 호족들의 왕위쟁탈전으로 해종 죽고 정종 죽고 그리고 왕이 된 게 광종이었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고서 광종을 왕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움직였었죠. 자, 4번. 다음 건의에 따라 시행된 정책. 자, 다음 건의가 뭔지 봅시다. 신최승로는 시무28조. 얘들아, 최승로 시무28조 바로 나와야 돼. 이거 언제죠? 고려의 성종 때죠. 성종 때. 이 시무28조를 토대로 나라를 다스렸잖아. 그지? 자, 여기 볼게. 시무28조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 나오죠.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뒤에 외관, 외관은 지방관을 말하죠. 바깥관리. 지방관을 두고자 했으나 건국 초기여서 일이 번거롭고 많아 미처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건 좋게 포장한 거고 솔직히 까놓고만 얘기하면 호족 연합정권이다 보니까 왕의 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왕이라고 해도 그 지방을 다스리는, 실제로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호족이잖아. 그 호족들을 견제할 만한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의 자치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방의 토호들이, 호족들이 공무를 빙자해서 백성을 침탈하니까 백성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뭘 보내라? 지방의 외관, 지방관을 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따라서 정책, 시행이나 정책으로 옳은 거 봅시다. 여러분,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보내 통치했다. 이거 함정 빠지면 안 돼. 비슷한 맥락이긴 하거든요. 지방을 통제하는 거. 근데 이거 언제예요? 이거는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다음에 무령왕이 했던 정책이잖아.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2번, 오경 15부 62조. 이건 여러분 발해예요, 발해. 전국을 팔도로 관찰사? 이건 조선입니다. 그리고 5번의 구주호소경. 이건 뭐예요? 통일신라잖아요. 그냥 신라가 아니고 통일신라.
이제 나오죠? 12 목을 설치하고 지방관. 그죠? 아무리 그래도 성종이라고 해도 모든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할 순 없으니까 일단 12개의 지방에만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시무이십팔주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 지금 이 고려 초기는요, 결국에 태조, 광종, 성종 이세 명의 왕의 업적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연호를 광덕이라고 했다. 이제 밑줄 치왕. 뭘 처음 했대? 아, 과거 제도를 처음 시행했대요. 그리고 백관의 관복 제도, 공복, 그 관리들의 옷 색깔을 정했다는 거죠.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관리들의 공복을 정한 왕이 누굽니까? 호족 연합 정권을 벗어던지고 왕권을 강화시킨 광종이죠. 즉, 이 문제는 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를 고르라는 거예요. 삼국을 통일한 게 누굽니까? 이거는 신라 문무왕이죠. 무열왕 아니야. 문무왕이야. 자, 균형법을 실시한 건 누굽니까? 이건 조선의 영조라는 왕이에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경국대전을 반포한 거는 조선의 성종입니다. 성이라는 건 무언가 제도로 완비했다는 거예요. 고려 성종, 조선 성종. 독서삼품과 이거 여러분 통일신라 후기 원성왕 때 일이었죠. 근데 이 제도는 신하들의 많은 원성, 특히 진골 귀족의 많은 원성을 들어서 제대로 시행 안 됐죠. 이거는 신분이 아니라 능력 가지고 관리 뽑겠다는 거니까 책 읽기 테스트에서 광종 업적은 네 광종하면 여러분 자동으로 나와야 돼. 노비안검법, 과거제, 관리들의 공복 제정. 이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는 세트예요. 광종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됐고요. 자, 12번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래요. 밑줄 그은 왕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이왕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명령을 내려 노비를 자세히 살펴서 원래 노비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했습니다. 태조 이래 공신들이 탄식하고 원망했지만 간언하는 자가 없으며 대목황후가 간절히 말렸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천한 노비들이 힘을 얻어 존귀한 일을 업신여기고 앞다투어 거짓을 막았는데 얘들아. 이건 얘들아 되게 감정적인 글이야. 이 우리가 팩트만 봐야 돼. 봐봐. 지금 뭐한 거야? 그래, 노비들을 조사해서 원래 노비가 맞는지 아닌지 판별했대. 그래서 원래 노비가 아니라 원래는 자유민, 양민이었는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시 원래 신분인 양민으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책이었죠? 노비 안건법이었죠. 이런 정책 왜 했죠? 누구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치. 호족들이 불법으로 소유한 노비를 양민으로 돌려줌으로써 호족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양민이 확보되니까 국가는, 왕은 거둬들이는 세금의 양이 증가하면서 왕의 힘이 강해지고, 민생 안정, 왕권 강화, 호족 약화. 이런 효과가 있었죠. 그 고구려의 진대법이랑 비슷한 거였죠. 양민 확보 정책에. 노비안건법 얘기예요. 이 왕이 누굽니까? 광종이잖아. 노비안건법.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노비안건법을 부정적으로 그냥 평가한 것뿐이에요. 이게 나중에 최승용 쓴 글이거든요. 최승용 이거 좀 부정적으로 보긴 했었어요. 근데 그건 개인의 의견이고 어쨌든 우리는 팩트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지배층이 욕을 먹는 정책 중에 한 좋은 정책이 많아요, 여러분들. 자, 별무반을 보내 여진족을 정벌했다. 이건 여러분 고려 대외 관계에 나오는 윤관이죠, 윤관.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건 뭐야? 광종 이후에 있었던 성종 때죠. 최승로의 시무이십팔조를 받아들여서 성종 때한 거죠. 쌍기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도. 광종하면 노비안건법이랑 뭐? 과거제가 항상 세트로 따라온다 그랬죠? 정답은 3번입니다. 쌍송 총관부를 공격해서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했다. 이거 고려 후기 나오는 공민왕이란 왕이에요. 5번 관악 진흥을 위해 국제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했다. 이것도 나중에 근데 이제 고려 나중에 가면은 예종 때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고 약간 지엽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이런 문화사적인 심화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을 준비하는 게 아니면 지금 중학교 내용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